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여러분, 올해 입시 수시 전형의 어떤 비중이 역대 최대입니다. 76.2%. 76%가 넘어요.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이 수시 전형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19학년도 입시. 맨 밑에 보세요. 수시 비중이 76.2%입니다. 정시는 23.8%. 서울대 한번 볼게요. 80%예요, 사실상. 그 연세대 72% 조금 낮고요. 고려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무려 85.3%. 신입생 이제 될 분들. 길 가는 사람 10명 중에 8명 반이 수시로 그 입학한 거예요. 성균관대 80% 넘습니다. 한양대가 좀 낫네요. 68%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대 뭐 73%, 중대 75%. 이렇게 쭉 나갑니다. 보시면은 주요 대학들이 특히나 수시 비중이 워낙에 높아요. 여러분, 수시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있고 실기 있고 정시 있고 이렇잖아요.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 그 비중이 어떻고 전국 모든 대학들로 봤을 땐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주요 15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짙은 색이에요.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게 뭔가요? 종합 전형이야. 종합전형이 44.2%입니다. 거의 절반이 학종전형이에요. 그 다음 높은 게 이제 정시 28%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논술, 실기, 교과전형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전국대학으로 놓고 봤을 땐요. 가장 높은 게 뭐냐?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사실 주요 15개 이외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전형이 상대적으로 뽑기 쉬워요. 왜냐면 그냥 내신 성적으로 간다고 우리 보잖아요. 수능 최저 등급 있긴 하지만 내신 내면은 그걸 합격 불합격이 사실상 거의 결정되는 대학 측에서도 소규모의 대학이거나 지방의 좀 이쪽 대학들은 교과전형이 좀더 많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보면 되죠. 어떻게 좀 차이가 느껴지나요? 여러분, 요런 통계치도 뭐 기본적인 상식으로라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죠.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대학교, 가게 될 대학교, 소위 말하는 명문대들인데요. 이 대학들 비중을 그래프로 한눈에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19학년도 대학별로 전형별 모집 인원을 나타낸 겁니다. 자, 서울대 볼게요. 서울대 지금 보시면 정시가 702명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2662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수시 100% 학종이에요. 학종과 정시뿐입니다. 자, 연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정시 뽑는 인원이 서울대보다 많아요. 1000명 뽑습니다. 학종전형. 여전히 학종이 제일 많아요. 고대 한번 볼게요. 정시 600명이에요. 그 종합전형은 2612명. 서강대 학종전형이 역시나 제일 많습니다. 성균관대도 학종이 압도적으로 이제 많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정시 1000명에 학종전형은 뭐 여전히 제일 많긴 하죠. 이제 다음 대학들인데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죠. 중경외시, 건동홍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홍숙이라고 하거든요. 알고 있었나요? 중앙대부터 쭉 나와 있죠. 학종이 압도적으로 이제 많다가 한국에다가 도드라질 정도죠. 정시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종합전형이 이렇게 적고요. 한국에다가 정시를 많이 뽑더라고요. 대략 이런 어떤 인원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원서를 쓰시거나 하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도 있고 한다는데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그래프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홍숙 이런 대학들은 수시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 여러분들, 이 수시 전형 준비를 정말 부탁드리건데 일찍부터 하세요. 대부분은 원서 쓸 때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오늘부터 해도 돼요. 오늘부터. 자기소개서 이런 거 매달 한 번씩 여러분들 계속 업데이트를 시킨다거나 어느 정도 계획을 짜가지고 준비를 하고 활동을 하고 하면은 실제 원서 쓸 때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들, 이것 또한 댓글이나 한번 달아주세요.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아니면 교과로 갈지 이런 것들 한번 적어주시죠. 시청자분들, 구독자 중에서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죠. 그리고 원하는 목표 대학 같은 것도 적어주시면은 그러다가 이제 또 동문 만나는 거예요. 과 오리엔테이션 가가지고 만나는 경우가 정말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언제나 화이팅이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안 공부지. 거지 같다고요? 죽고 싶어요? 공부를 안 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감수할 거예요. 맞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서 부신 거 아세요? 너. 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으로. 이게 쓰면 안 되겠어. 아씨!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